손잡이 카트를 샀어요. 접이식인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카트입니다. 이거를 모래사장 카트를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데 두께가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게 샤프트 축이라고 하죠. 이게 짧아가지고 이걸 눈에 고물상에서 구해왔어요. 거기 공구도 있어가지고 이건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파이프가 있으면 좋겠는데 파이프가 겉에가 19mm 짜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20.5mm인가? 이 내경이? 여기 이게 좀 커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튼튼한 게 좋다 해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파이프가 외경이 20mm 짜리 있으면 딱 맞겠어요. 얘는 베어링도 없고 그냥 부싱인데 이거 다를 때까지 쓰면 한 5, 6년 쓸 겁니다. 봄철 도다리 시즌이나 물 빠졌을 때 백사장 긴 데까지 들어가고 긴 거리 짐 들기 싫어서 잔물을 쓰는 중인데 백사장용 카트예요. 샌드 카트라고 하고 모래사장 카트라고 하고 비치 카트. 타이어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바퀴를 빼버리고 축을 연장할 거예요.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핀 이거 끼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튼튼하긴 한데 녹슬을 것 같은데 나중에 페인트도 좀 칠하고 하죠. 자, 핀 빼고 바퀴 빼는 거 간단하죠. 와셔 빼고 바퀴 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 튀어나온 부분을 커팅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용접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 가서 바퀴를 끼워서 어떻게 용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업체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용접하면 되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공구상가를 좀 가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용접하시는 가게에 와가지고 저는 이걸 잘라서 여기 밑부분에 환봉을 이걸 연결하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이걸 떼버리고 아예 한 몸으로 해라 하시고 한 몸으로 해라 하시고 예 110 120 이럴 줄 알았으면 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애초에 전문업체 사장님께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아보고 훨씬 고민도 안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여기 뺐다 깼다 하지 않게 와샤로 해서 딱 잡아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핀을 꽂게 돼 있잖아요. 예예. 저는 핀을 꽂는 게 난 게 이게 보시다시피 베어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가끔가다 청소를 할라 치면 핀이 있어가지고 빼내서 청소를 하는 편이 더 낫거든요. 이걸 릴링이라고 한답니다, 사장님께서. 선반은 그 전에 제가 환봉으로 추를 만들 때, 고향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릴링이라는 건 처음 보네요.
보세요, 형님. 예, 벌써 틀이 나오죠? 예. 자, 틀이 나옵니다. 틀이 딱. 마샤가 뭐냐면은 아, 바퀴. 예. 보고 잡으시고. 예. 여기 잡으시고. 기가 막히죠?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용접을 해주시겠죠. 와. 아, 저 이거 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용접이 아니고, 전문적인 용접인데, 알곤 용접인가? 중심 축이 움직이면서 절대 빠지지 않게 가격하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만 이렇게 당겨봐요. 네, 이렇게. 아니, 얘만. 어. 예. 이렇게. 와, 영모 카트가 아예 다시 태어나는 거지. 오! 오! 제가 놀랐어요. 선생님. 아, 깜짝 놀랐어. 아, 뭐인가 그걸래. 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놀랐네. 아, 전기 안 와요, 거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 불꽃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벌이 와서 수화를 가만히 잡으셔야지, 그걸. 아, 죄송합니다. 숨도 안 쉬신다, 이번에. 아이고. 이런 자동차 다시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자동차? 핀, 링. 네, 바퀴만 따로 주문을 해서 일반적인 파는 손수레 시장 카트보다 약간 더 큰 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프레임만 하려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왔는데 그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니까 중심으로 중심 축을 아예 이렇게 하는 게 더 튼튼하다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고.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시키시는구나. 이제 그냥 물이 아니고 절단유, 절단유. 아, 절단유라고 하시네요. 아까 구멍 뚫을 때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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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맹물 넣으면 녹나잖아. 아, 절단유라고 하죠. 절산. 아,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자, 완전히 다른 카트가 됐죠? 자, 사장님하고, 잘생기신 사장님하고, 쑥스러워하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됐어요.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 핀 있고, 이거를 닳지 않게, 이것도 또 따로 깎아주셨어요. 양쪽에. 그리고 중간에 지지대, 이것도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따로 또 용접을 해주신 거고. 간단한 줄 알았더니, 작업은 간단하게 하시는데, 보는 제 입장에서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었어요. 이제 그 로드 거치대, 낚싯대 거치대를 하려고. 로드 거치인데 밑에 쏙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엔드캡 캡을 같이 주문을 했어요. 약간의 가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엔드캡이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꽂는다고 하면은 로드를 위에서 아래로 꽂겠죠. 그러면 여기 혹시 뭐 모래, 빗물, 뭐 이물질 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를 구멍을 좀 뚫어야 될 것 같아요. PVC 백파이프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뭐 끼우고 본드질만 하면 되지. 만약에 본드칠 해가지고 쓰다가 뭐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피스 좀 박죠. 하고 잘 볼게. 이렇게 하고 좀 흘려줄까요?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양생기간 마르는 그 시간을 하루 이상 환기되는 데다 좀 말려놓고 로드를 꽂아야 되니까 뭐 쿠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다이소에서 주워 왔는데 스크래치 방지 뭐 그런 역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좀 쿠션감 있는, 그래야지. 자, 이렇게 챔질 같은 거 할 때도 좀 있는 게 쿠션이 더 낫죠. 스크래치도 안 생기고. 에이, 다시 붙여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쪽에 이렇게 달을 건데 케이블터의 처음 깜냥만 좀 재주시면 되지. 여기서 뭐 이 정도쯤 좀 달려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이렇게 하고 뭐 이쯤 달아야 되겠네요. 대충 대충 이 정도? 고정만, 처음에 대충. 그리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아, 이게 저랑 비슷한 카트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남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이쪽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한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만든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당기면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직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쪽이 이쪽입니다. 엄청나게 튼튼해요, 생각보다.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4월 말인데 지금 이번 달은 어딜 가도 우럭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이제 캐스팅 연습이 많이 된 건 아니고 V2법 정도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나가니까 그러니까 미끼 달고 한 80m, 100m만 치면 되죠. 하간포나 대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간조 때 물 빠지면 정말 그 거리가 길죠. 2, 300m? 3, 400m?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때 5월이면 많이 더우니까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라도 넣어놓고 혹시나 조가라도 있으면 또 아이스박스에 넣어 갖고 와야 되니까 아이스박스는 날이 더울수록 필수품인데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작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카트 테스트 출조 나왔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왔고요. 계단 내려가는데 그냥 괜찮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아이스박스 넣고 도다리 치러 나왔는데 저쪽에 이미 도다리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이야, 안 빠지는데 이거? 오, 이야. 손으로 들고 가죠. 오, 타이어 너무 좋네. 빠진다, 뒤에. 그렇지. 짐 내리면 괜찮겠지. 뒤로 밀면 돼. 채비를 다 하니까 좀물 가까이 해서 그런지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네요. 자, 보이시죠? 이야, 무려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지금 액션캠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잠깐 핸드폰으로 찍는데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오, 보고도 CR이 괜찮네. 이거 살려주려고 해도 아들내미 좀 구경시켜줘야 돼서 물에 담궈놓고 아들내미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귀엽다. 귀엽지? 얘 방향 틀었다. 아니야! 울지 마! 야! 그치, 그치, 아니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네, 어쨌든 아빠가 8시 되면 저쪽까지 찾아보냈으니까 이제 냅둬주자. 와, 날씨도 흐렸다가 맑고, 햇볕도 쬐고, 대천 바다리는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좀 차야지 나오는데, 오늘 만조가 8시. 지금이 아마 7시 다 돼갈 겁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는 시간인데. 아니, 도대체 이럴 수도 있나? 제가 암만 꽝조사라고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밑에 한번더 갈아보고. 비켜주세요. 아, 왜 자꾸 조금씩 못하나지? 저기도 고기 있겠죠? 저 서해 낙조입니다. 아직 야지겠는 거 아직 낙조는 아니에요. 뭐 아무튼 거의 해가 떨어져 가죠. 참 풍경은 좋습니다. 풍경은 좋은데 입질이 있어야지 뭐 풍경도 운치고 뭐고 다 좋아지는 거지. 입질이 없는데. 담을 건 풍경밖에 없네요. 물이 많이 들어오네요. 옮겨봐야지 또. 변해 보이죠? 슬슬슬슬 타이어 물건이네요. 해 떨어지면서 주위가 금방 어두워지네요. 나들이 오셨던 분들께서도 휑하니 저 멀리 근근히 계시고 저도 이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초들 물때못온게좀 아쉽긴 한데
일단 중둘물 되기 조금 전에 와서 한 대략 3시간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애들이랑 바닷가 가자. 저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시험발사도 할 겸 해가지고 뭐 항상 어딜 가든 원투는 기대를 안 하고 오긴 하는데 저 원투만 오면 요즘에 계속 꽝쳐가지고 어딜 가든 이제 좀 잡고 싶습니다. 잡고 싶으니까 더 꽝치는 것 같아요. 자, 멋있는 낙조 그냥 영상에 담고 오늘 이 녀석 카트 시험발사한 걸로. 좋네요. 모양도 괜찮고 제가 만들어서 그런가. 해 떨어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